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달인 2월에는 하락세가 주춤했는데 전력과 가스, 수도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한달 만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잠정치는 98.42로 한달 전보다 0.1% 하락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3% 떨어졌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으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돼 소비자 물가 선행지수라고도 불립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7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난 2월에는 보합세를 기록하면서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3월 들어 다시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010년 3월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5% 인하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동안 물가 하락을 주도했던 공산품은 석탄과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올라 전월보다 0.3% 올랐지만 전력, 가스, 수도 등이 3.3%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농림수산품도 수산물이 내리면서 0.2% 떨어졌고, 음식점과 숙박, 운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업종은 전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업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는 2월에 비해 각각 0.2%, 0.5% 올랐지만, 금융과 보험 지수가 1.4%, 수상, 항공, 운송을 중심으로 운수가 0.2%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